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는 형님 SNL 특집 현장에 나가 있는 주 기자. 갑자기.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? 갑자기. 이걸 받아준다고? 갑자기, 진짜 갑자기요. 이러면 사실 대본에 없었거든요. 갑자기 스키시는 이유가 뭔지 역시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좋아한다, 될까요?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야, 본인 거 받아줘서 좋아한다. 지금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? 어? 지금. 기자. 아저씨가 제일 불편해. 아저씨가 제일 불편해. 지금 상황이요? 뭐라고 말씀을 제가 근데 뭐 어쨌든 뭐 제가 뭐 감히 느끼는 말을 조금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조금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그냥 갑자기 해서 우리는 이 형 갑자기 뭐 하는 거야 했는데 바로 받았는데 봤어? 이 형 우리가 안 받아주잖아. 근데 받아주니까 이거 신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그 질문이 없었어. 사다코드라니까 앞에 그냥 문득 그냥 한 거야 이거는. 아니, 자 주현영 기자. 아 형의 강호동 SNL의 신동엽. 만약 두 사람을 트레이드 한다면 주 기자는 어떤 프로그램이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까? 신동엽이랑 맛 트레이더요. 뭐 안 할게요. 사실 이게 특별한 캐릭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캐릭터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가장 어린 친구거든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어떻게 그걸 또 그렇게 캐치를 했을까? 그러니까. 주 기자? 주 기자는 사실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대선 그 시즌이 오는 거야. 그래, 그래. 그래서 PD님께서 너희 대선 후보님들을 성대모사를 해와라라고 미션을 주신 거야. 오. 근데 내가 집에서 혼자 방구석에서 연습을 해봤어.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야. 그 연륜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야. 참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대학 토론 배틀을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.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캐릭터를 얻어서 좀 했었던 것 같아. 대단하다. 네.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. 안녕하세요.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. 예. 현영이도 오디션 봤댔나? SNL? 나도 오디션 거의 끝날 때 막바지에 가가지고 봤었어. SNL 오디션은 뭐야? 개그맨 오디션 시험 볼 때도 어디서 맞아. 공지를 안 하잖아, 그거를. 지인 통해서 하는 거야? 다 이렇게 지인 기획사 하는 거구나. 나는 이제 처음에 회사가 없었어가지고 나도 친한 PD님이 이 SNL 조연출을 하셨었어. 그래서 나한테 너 너무 SNL 하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오디션이라도 한번 볼래? 라고 기회를 주신 거지. 저 은인이네. 맞아. 그래서 이제 가서 자유연기를 보여달라고 하셨어. 제일 어렵지 않아? 배우 오디션을 보면 이런 진지한 연기를 준비해 가잖아. 근데 왠지 거기서 그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지.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님들을 웃겨주려고 했던 그 개인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일본 가수였었어. 요즘 한참 했던 그거. 일본 가수. 그래서 이제 그 SNL 때 이걸 했었지. 오디션 때. 그 완전 대박이잖아. 대박. 이것도 조금만 보여줘. 나 잘라봤거든.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케이팝.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모셔오기는 해가지고 모셔왔어? 모셔와가지고 공연 준비했나? 공연을 준비를 하셨대. 진짜? 잘했다. 감사하다. 중국에서도 한창 주가를 달리고 계신 찐따오라고 혹시 알아? 우리가 아는 분 같은데? 맞아, 그분도 같이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셨대. 너 혼자만 죽지 왜 나를 가지? 해볼게. 상황 잘 모셔온다. 모셔올게요. 잘 모셔오세요. 어디 어디? 가시나사! 가시나사 연인이다. 연인이야.